네, 거의 없죠. 네.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아니 다른 분들은 김지훈 씨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질문? 저는 지난번에 제가 화신에 나왔을 때 제가 좀 드라마에서랑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이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화신하고 재밌고 좋았다. 아니면 그냥 멋있는 척하고 무게 잡고 있지 왜 이미지를 깎아먹느냐. 그게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했어요. 대한민국 여자 시청자들은 어떤 남자를 더 좋아하나요? 잘생긴 남자, 웃기는 남자. 잘생기고 웃긴 남자가 최고죠. 그죠. 잘생기면서 웃긴 남자. 이 질문은 네. 그러니까 이건 여쭤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건 왜냐면은 뭐. 진짜 어느 정도까지 잘생겼느냐가 이게 막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이병헌, 막 송승헌, 소지섭 막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잘생겼는데 전혀 안 웃기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거냐. 아니면은 그런데 뭐 되게 웃긴데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근데 웃긴데 그냥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아주 극단적으로 못생긴 거예요 뭐. 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신동엽 씨가 보시기에 저는 어떤 스타일 같아요? 난 되게 아니 잘생겼잖아요. 멀쩡하잖아요. 네,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아 뭔가 뭔가 근데 더 과거에 태어나더라면 미래에 태어나서 훨씬 더 잘생겼을 것 같아. 와 진짜 와, 지금은 아 참 뭔가 지금은 이 유행이라는 시기를 잘못하고 났군요. 아니 뭐 아니, 누가 시간을 들여서 정을 붙이면 돼요. 네? 누가 시간을 들여서 정을 붙이면 되는 스타일이에요. 지윤 그러니까 씨는 한 시간으로 모자른 남자. 모자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4시간 뭐 리얼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면 근데 실물이 정말 잘생겼어요. 실물 네. 좋아요. 자, 화면이랑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화면 네. 그래 그러면 정선희 씨는 뭐 어떤 질문 궁금해요? 아 저는 뭐 일단 그냥 지금 시간들이 다 촉박하니까 누구 지원 사격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까지 할 시간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궁금해요. 뭐 어떤 거? 아, 제가 지금 밤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낮 12시를 하다가 밤 12시를 진행을 하는데 그냥 어떤 시간대가 저한테 가장 적합한 시간대 같은지 어떻게 생각해요? 정선희 씨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어떤 질문에는 정선희 씨는 1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낮 시간대를. 아, 낮 시간대요? 이 체력적으로는 낮 시간이 좋은데 네. 정서상으로는 밤이 또 좋아요. 아니, 낮 시간대가 그래도 저기 아무래도 이제 프라임 시간대고 수치로는 잘 나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선희 씨 낮에도 잘 어울리고 밤에도 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라디오도 잘 어울리지만 TV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빨리 TV에서 좀 많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뭐 완전 좋은데? 멋있다. 그리고 제가 정선희 씨 라디오 최근에 출연했거든요. 네. 근데 밤에 그런 목소리 또한 굉장히 색다르고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아, 진짜요? 네. 네.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봤는데 그러면은 이 세 분 중에 저는 임창정 씨 질문을 그럼 투표에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요. 임창정 씨. 임창정 씨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투표 받겠습니다. 20살 된 내 자녀. 이제부터는 1번 용돈을 끊어야 한다. 20살 됐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네. 2번 아이 그래도 취직하기 전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좀 여유가 된다면 도와줘야 된다. 자, 휴대폰 샵 0600 투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투표 결과 나오는 대로 끊던지 주던지 할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러면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 제보가 왔어요. 지금 SNS로. 네네네네. 김지훈 씨에 관한 제보인데 2006년에 김지훈 씨랑 같은 대학교 수업을 들었는데 김지훈 씨가 자기소개로 제가 탑스타라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하시더라고요. 2006년에 본인이 같은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제가 탑스타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제보해 주신 분이 그랬대요. 근데 저분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아니 그 동기분들한테 네. 워낙에 유머 감각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되게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셨군요. 진짜 재밌어.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빼니까 되게 라디오 좀 부르세요. 라디오에 끝날 때 되니까 네. 근데 초대해 주세요. 근데 오랫동안 저희가 5시간만 이렇게 녹화를 했잖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는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충분히. 아니 진짜 신야 방송에는 이런 분이 필요해요. 되게 재밌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좀 깨알 같은 재미. 아니 임창정 씨 궁금해요. 궁금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작가분들이 이거 하라. 아니 솔직히 아버지가 아니요, 좀 약간 그렇게 키웠어요? 예, 제 부모님들도 이제 저를 이렇게 뭐랄까
학교 다니고 20살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스스로가 저는